27제생입니다. 403장 나위와여 십자가에 찬송 403장 나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도배로운 길을 흘려 영영 죽을 죄 403장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아 천국음아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화를 깨워서 기도하고 늘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우리 찬양 2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할렐루야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아 소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은 중한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구원의 즐거움을 매일매일 누리며 그 즐거움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붙잡아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면서 영광 중에 주님 만날 그날 아버지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소망이 날마다 우리로 찬송하게 하며 이 아침에도 그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어제 이어서 6장 다시 한번 같은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로 14절 짧은 3절 말씀이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4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아멘. 네. 어제는 우리가 의의 형배를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슴이 닿으면 뜨거운 거다. 아멘. 헬라인들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 모든 마음의 생각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는데 뭐 관념적으로는 맞아요.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생각은 브레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해부학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페니시로는 꼬라소는 심장인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의의 흉배 대신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있죠. 그러니까 의가 나타나는 게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아멘. 그 시편 85편은 의는 하늘에서 하나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는 의롭지 못한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의를 주셔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가 돼버렸어요. 하늘에서 하가 바뀌고. 오늘은 이제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그래서 땅의 아름다운 산물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해서 의의 흉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면서 우리의 뜻하는 바가 그래서 의의 병기로 드리지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라. 나의 의도죠. 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진리의 허리띠는 이제부터 이제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허리띠를 조이는 거예요. 제가 이 한복 바지가 이 속에 고무줄이 있어서 원래는 허리띠를 안 해도 괜찮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고무줄이 속에서 상았는지 집사람 보이고 고무줄 좀 어떻게 바꿔주고 자기 솜씨가 안 되는 걸로 엄건사에 혹시 해줄 수 있는지 자신 있으시면 뜯어 가서 뜯어보세요. 허리띠가 이제 약해지니까 이게 이제 줄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벨트로 꽉 묶지 않으면 이게 줄줄 내려갑니다. 보실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속사정은.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바지가 내려가면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밖을 걸어다닐 수가 있냐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적과 부딪히기 전에 허리띠부터 한번 졸라면 그 옛날에 아니 옛날도 아니 군인들은 여기다가 이 허리띠에다가 권총을 메고 칼을 또 거는 거예요. 무기가 거기에 걸려있다. 뭐 어디다 걸겠어요? 당연히 허리띠에다 걸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요 진리라는 이 단어와 짝을 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을 읽어드릴게요. 하도 많으니까 제가 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은총과 진리 이렇게 은총을 짝으로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의하고 어저께 우리 로마서 말씀도 뭐라고요? 은혜가 의로서 우리 안에서 왕 겁니다. 은혜가 의로서 역사한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은 은총과 진리라고 그렇게 짝을 해놨고요. 사무엘하 2장 6절과 15장 20절 두 번 다 은혜와 진리라고 짝을 해놨고요. 시편 25편 10절 40편 11절 이곳에는 인자와 진리다. 지금 은혜, 은총, 인자 85편 10절 시편입니다. 긍휼과 진리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들과 진리를 짝을 해놨고요. 아멘합시다. 많이 더 있어요. 잠언 3장 3절에도 인자와 진리다. 그래서 이 얘기를 설명해서 율법은 모세로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지만 구약에 계속 진리와 짝했던 은혜와 진리는 이게 구약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와 진리, 은총과 진리, 인자와 진리, 아멘 아멘. 긍휼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신 다음에 신약은요 내용이 탁 바뀝니다. 뭐라고 짝을 지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복음의 진리. 랭귀지가 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그냥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인자, 그분의 긍휼, 전부 다 같은 개념인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헤세드를 은혜와 인자와 긍휼로 자비로 다 다르게 번역했는데 그게 전부 구약의 같은 단어 헤세드라고. 아멘.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한 것뿐이죠.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사 이제는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복음의 시대가 아니니까 복음과 진리가 짝이 되더라. 아멘.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복음과 진리. 디모데전서 2장과 7절, 2장 7절과 4장 3절은요 믿음과 진리. 왜? 복음은 뭐예요? 듣고 믿으라는 거죠. 아멘. 은혜는 받는 거지만요 복음은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진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귀하고 아멘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유발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생 복음의 진리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어느 날 계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의도 복음으로 살림을 받았으면 복음으로 살자.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들이 삶이 복음으로 결정돼요. 다시 말해 복음으로 달라집니다. 옛 구습으로 안 돌아가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는 복음으로 믿었는데 사는 거 보면 옛날이랑 똑같아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기 전에 모습으로 살면요 그 꼬라지를 보면서 아무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난다. 옆에 계시면 오늘 아침에 서로 격려합시다. 복음으로 살림 받았으니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사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그 비결이 뭘까? 그 핵심이 뭘까?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세요. 묻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당신은 옛날에는 안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달라져서 옛날에 좀 못됐었는데 요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아멘 온유하고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고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하고 뭐 억울해도 뭐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아멘 아멘 안 하시고 점점 저를 째려만 보시니까 그럼 이제 묻기 시작. 이거 보세요. 당신이 왜 이렇게 많으셨죠?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찬송하시죠? 왜 곤궁한데도 감사하실 수 있죠? 왜 누가 병들었는데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자식이 아픈데도 눈물 흘리기보다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것까지 가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확인해 시편 25편 5절. 그 내용 자체가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진리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새벽 자
시간에 시편 25편 5절 진리는 우리를 지도하신다, 가르치신다. 시편 25편 5절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여러분, 지도하신다는 말이나 교훈하신다는 말이나 의미하는 말이 같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신데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나게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원리들이죠.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번 샘플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가 우리를 진짜로 지도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지도함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지 세상 개똥 철학을 안 배워요. 우리 애들이요, 죄 짓는 거, 부모한테 함부로 덤비는 거, 어른을 디스리스펙트 하는 거 어디서 배울게요? TV에서 보고, 비디오 게임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SNS에서 보고. 플로리다 주지사가 굉장히 괜찮은 주지사인데 보수당, 공화당을 떠나서 그 사람이 아주 바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14살 이하는 SNS에 못 들어 다 쫓아내도록 지금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8살짜리가 SNS에 뭘 나눌 게 있단 말이야? 지가 뭐 세상을 소셜은 무슨 소셜? 지가 아직 소셜에 똥강아지가 8살짜리가 밥 먹고 똥만 싸는데 뭘 SNS에 나눌 게 있어요? 14살은 넘어야 사회활동하니까 뭐 나눌 게 있지. 소셜 네트워크에. 지가 이번에 뭐 농구팀에 들어갔는데 우리 농구팀 뭐 저 스테이 챔피언십에 가서 뭐 이런 걸 나눌 게 있지.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진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것에게 끌려다니면서 엉뚱한 것을 배워요. 아멘. 그 다음에 진리에 행한다. 시편 26편 바로 뒤에 있죠. 제가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찾기 편하라고 순서적으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여기저기 또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시편 2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삼서에 요한이 100세 가까이 돼갖고 편지를 쓰면서 요한 1, 2, 3서가 요한이 90살이 넘은 다음에 썼다고 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는데 100세쯤 되니까 그때 당시 자기 또래는 하나도 안 살아남아있고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도 다 자기한테는 아들뻘이고 성도들은 손자뻘, 증손자뻘이라니까 전부 아이라고 부른다. 아이고 내 아이들아, 내 자녀들아, 아이고 내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애칭으로 아이고 내 새끼들, 이쁜 강아지들 그러는 거예요. 천군사님 손자들만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럴 거 아니요. 걔네들 진짜 강아지가 아니라 천군사님 그렇게 이쁘단 말이지 자기 손자들이. 케이드를 많이 키워주셔서 지금도 케이드 등치가 이만해졌어도 케이드 뭐 눈에서 사랑했더니 뿅뿅 나와 내가 딱 보고 앉지. 이뻐 죽겠는 거야. 이제 수염 나고 그래요. 그건 그 지사적이고. 그 요한 사도가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이 주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데. 지금 시편 기자가 한 말이거든요. 진리 가운데 옆에 계신 진리 가운데. 요한은요 그 동네에 있는 목사들의 목사였어요. 그 목사들을 어려서부터 키워낸 사람입니다.
목사의 심정이 성도가 어떻게 행할 때 그렇게 기쁘다?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고 물론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도 기뻐요. 남편하고 금슬 좋아도 기뻐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 기쁜데 그게 아무리 기뻐도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쁘진 않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목사가 그렇게 기쁘면요. 주님은 더 기쁘시지. 시편 30편 9절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할렐루야. 선포하려면 자기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 30편 9절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란 건 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무덤에 묻히면 내가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무덤에 묻히기 전에 이 땅에 살아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진리를 진리에게 지도함 받고 진리를 향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데 아 세상에 진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 보니 그분이 누군지를 아시니까 진리는 누구야?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때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니 예수님이 진리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땡큐. 예. 진리가 우리를 사랑한대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혜시라고 장원을 그러니까 지혜가 길모퉁이에 서서 너를 부르지 않느냐? 진리가 너를 사랑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왜 마귀에게 그렇게 끌려가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함을 못 얻느냐 저희는 구원 받은 걸 보니까 진리에게 사랑받으잖아 그 진리가 누구더라? 예수님 아니 뭐 성경이 뭐 어려워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 그러셨으니까 그걸 뭐 해석하는 게 뭐 복잡해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분명히 밝히셨잖아. 진리가 예 진리라는 것이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 진리가 무슨 단어에 갇혀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진리가 곧 예수님이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있는데 마귀가 임하니까 막 거짓 가르침에 거짓 표적에 끌려다니고 거짓 선지자에 끌려가서 나중에 지옥에 끌려가려고 그 짓들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우리가 요걸 읽으려고 했는데 요한 3서 요한 1, 2, 3서 할 때 3서입니다. 우리 그냥 기왕 나중에 읽으려고 했는데 3절, 4절 읽어버립시다. 그리고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 3서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고 그 성도들이 복받았다는 걸 보고 웬만큼 기뻐했다고 해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내가 더 기뻐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지만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해요.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거하리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되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 교회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 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서문으로 그냥 누구나 읽어도 알아듣게 말하지 않고 지금 왜 요한 3서는 계속 뭘 강조하고 있다?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그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도 그렇게 증거한다. 아 참. 이야, 이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장로님도 투표하고 권사도 투표하고 안수 집사님들과 투표해서 예, 공동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3분의 2가 이상이 나와야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 투표하면 항상 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거의 90% 막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저분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하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뭐 결격사에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증거를 했어요. 아멘. 근데 그렇게 증거를 받은 것과 함께 또 증거를 받아야 될 분이 있으니 진리로부터도 그 증거를 받아요. 그렇게 뽑혀놓고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 가끔 보면 분명히 교인들 그 교회 그 교단에도 분명히 뭐 몇 프로 이상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숫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3분의 2인데 뭐 하여튼 어느 교단은 과반수를 했던지 그건 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뽑혔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면 진리가 저 사람을 같이 증거를 할까? 뉴욕에는 참 별별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날 어느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라는데 자기가 장로였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아유 반갑다고 전화해.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해요. 저는 좀 초기 발달해서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저분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 건축하려고 지금 건축하여 어디 좀 살 건물을 사고 다녔거든. 근데 이분이 그걸 어디 사는지 부동산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뉴욕에서는 샀다 그러면 500만 불, 800만 불, 1000불짜리 건물을 사는 겁니다. 1000만 불 이래야 교회 건물을 사니까 제일 작으면 3,400, 크면 한 1000만 불짜리 사는 건데 뭐 이 교회도 하여튼 아무리 안 돼도 3,400만 불짜리 사야 되는데 거기 6%가 얼마예요? 500만 불에 6%가 얼마예요? 30만원. 근데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결단을 못하시고 결국은 건축하는 계획이 좀 일단 그냥 아이고 아직은 시기상조해가지고 건축하는 계획을 저기 잠깐 저거를 했더니 유보를 했더니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아이고 잘 됐습니다 목사님. 난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뭐 악한 사람인지 그건 몰라요. 온 내 안에 있는 온 영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무슨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영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부교육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정황으로 봐서 근데 뉴욕에 그런 일이 흔해요. 막 보험 팔려고 오는 집사 MA 하려고 오는 권사 부동산 하려고 하는 장부가 뉴욕에 굴러다니더라고요. 별별 인간들 장로로 뽑았단 말이야. 안수집사로 뽑았단 말이야. 진리의 옆에 계신 진리의 증거를 받으시라.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진리에게 사랑받고 진리가 인정하는 증거를 받아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하라는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이 진리라는 게요, 사람들이 쉽게 규정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참 엄중한 말씀이면서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사하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무엇 때문에 백성들과 왕에게 미움받아 죽을 뻔했습니까? 계속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니 회개하라고. 근데 그 멸망하라는 걸 선포하는 그 상황 속에도 그 말을 전하러 가는 메신저 예레미야에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야! 이 예루살렘 성 중에 빨리 다니면서 사람마다 한번 찾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을 취소해버리겠다. 그럼 피츠버그를 만약에 그 똑같은 일이 피츠버그, 하나님 저 피츠버그 안 되겠냐, 불과 유황으로 확 그냥 다 태워버리라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세우셨다 할지라도 여기 앉아있는 10명이 넘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면 펜실베니아 전체를 살려주시겠네. 할렐루야. 펜실베니아 한 명만 필요한데 뭐 여기 10명이나 넘게 앉아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자는 동시에 공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는 행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게 진리를 구하는 자. 요한복음 3장 21절에 요한복음입니다. 3장 21절은 진리를 쫓으라. 페이지를 넘기는 와중에도 아멘 하실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21절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어디로 온다? 그 빛은 누구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안에서 행한 것임을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요, 빛 대신 주님께 계속 나온 겁니다. 에베소서 사실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도 많은데 우리가 그 깊이 상고할 시간이 없어서 아주 깊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그 다 감춰진 게 드러나요. 예수께로 자꾸 가까이 가는 자는 알아요. 저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러운 죄악이나 부끄러운 모습이 더 밝히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 과거 수치가 더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니까 계속 빛 대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그랬더니 주님이 막 답답을 갖고 온 세상에 망신을 주고 개망신을 주세요? 아니면 용서하고 씻어주신다면 됐다, 이제는 너는 깨끗하다고. 그 진리로,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안에서 행하는 일로 그득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중요한 워닝이 몇 개 있는데 성경의 진리에 잠언 8장 7절 8절 잠언 8장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여러 구절을 찾아서 잘 받아 적지 못하셨으면 한두 시간은 유튜브로 다 뜨니까 다시 받아 집에서 노트를 펴놓고 잘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또 설교하시거나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진리에 관한 말씀을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걸 좀 더 해야 되니까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잠언 8장 7절과 8절 시작.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이 폐가.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내가 말한 게 사실이요 하나도 보태지 않아서 사실이요 자꾸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똑같은 입으로 악을 말한다면 그 처음에 말한 진리란 말은 전부 다 꽝이더라. 거짓말이더라. 진리를 말한다면 그 입에서 악을 말하지 않고 뭘 말해요? 그 입에서는 의로운 말만 나와. 그래서 의와 진리는 항상 짝으로 같이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의와 진리는 항상 페어로 짝으로 같이 간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건 아직 그거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거다. 아멘. 그럼 하나 더 찾습니다.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참 희한한 말씀. 23장 23절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고서 팔지 말라. 첫 번째, 진리는 돈을 주고 살 만큼 값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샀다가 돈을 팔아먹지 마.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니까.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 진리를 찾고 싶어? 예수님 안에서 있어. 과연 그에게서 예수님께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다니까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안, 예수님 안에서 그분에게서 배운 것처럼 그분 안에 있는 진리에게서도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진리가 가르치는 게 똑같죠. 왜? 그 통속이 한 통속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그 동시에 예수 안에는 진리에게서 배우고. 아멘. 요한 1서, 2서, 3서 다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하는 게 뭔가를 이 말씀만 하고 가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죠. 왜? 진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갔다면 진리대로 행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 행하는 베드로후서 오늘 좀 분량이 많아서 제가 좀 스피드를 내놓는 거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5, 6,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믿음이 점점 발전해서 결국은 사랑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사랑을 공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의 과정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예, 5절, 6절, 7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힘쓰래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계속 너희 믿음의 덕을. 이 덕이 중요합니다. 이 덕이 뭐냐면요. 여러분 알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남성다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감하다는 뜻도 되지만 그 단어는 어디서 하면 알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레네라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요 남자인데 근육이 많아서 무거운 것을 잘 드는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덕이라는 단어를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덕을 세운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믿음의 덕 그러면은 아 서로 그냥 잘 대하고 예. 아 저분은 덕이 있는 분이다. 그거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온 덕입니다. 그 다음은 오이코도메오예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하라. 그 말씀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덕은 뭐냐면 믿음은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없다면,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밖을 돌다 보면 감나무가 미라처럼 이렇게 하얀 헝겊으로 덮여있잖아요. 이제 좀 요 정도 날씨를 풀어도 될 것 같은데 피치 보고 날씨 내가 안 속지 안 들어줬냐. 목련꽃이 피었다가 얼었다 그러니까 딱 풀었더니 그 다음날 영하 20도 돼서 도로 얼어 죽을까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나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썩었던 시체가 걸어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걸어나오는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래도 수건으로 동동 매서 이러고 나왔어요. 지 힘으로 풀어놓고 여러분 우리 스티븐을 이머전시 룸에 데려갔던 날을 이제 여기 몇 반을 꼬맸는데요. 하도 난데를 데려갈 때 요만했는데요. 간호사 4명하고 의사 2명이 덤벼져서 걔를 컨트롤 못했어요. 그래서 걔 난동을 피우니까 여기를 꼬매러 갔더니 난동을 피우니까 바늘을 보니까 난동을 피우니까 6명이 덤벼져 꼼짝을 못해요. 우리도 막 다리 하나씩 잡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경험 많은 간호사가 하더니 야 담요 갖고 왔더니 담요 갖고 왔더니 담요 다 토로록 말았어요. 담요에다 애들 꼭 한 바퀴 딱 굴렸더니요 담요 속에 이렇게 딱 갇혔어. 그 다음에 바로 꼬맸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기적으로 여러분 죽은 지 몇 시간 된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 시체가 걸어 나오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수건은 지가 풀더라 못 풀더라.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수건을 풀어서 동인 걸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믿음이 미라처럼 예, 수건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 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주를 위해서 요따만한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뭔가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사람 전투 현장에 나오면 우리가 기쁘겠어요? 신경질을 해야죠. 야, 그래서 여기 말하는 덕은요.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엑서사이즈 하라.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여 아멘. 그래서 뭐라? 복음과 진리, 믿음과 진리가 신약이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하여서 나의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덤벼드는 적군 앞에서 유혹 앞에서 미혹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여 이겨서 승리하면 그러다 보면 승리가 계속되면 승리가 습관이 되고 그냥 승리가 그냥 굳어져갖고 어떤 것에서도 물러가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위에다가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황제우애와 그 다음에 사랑이 쌓여질 수 있는 것인데 믿음 위에 바로 지식과 절제를 쌓아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 위에는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요. 믿음을 계속 사용할 때 내가 근력이 붙는 것처럼 대장부 같은 용사 같은 힘이 생겨서 그 위에다가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 쌓여질 수 있고 계속해서 공급돼서 믿음이 우리가 그럴 뭐래?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나는 약속입니다. 감나무를 풀으면 제가 올해는 이제 감이 달릴까? 아이고 너무 이르지. 한 3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3년 내년부터는 겨울에도 안 감아요. 왜냐하면 저게 옮겨 심은 지 오래 안 돼서 혹시 뿌리가 충분히 제자리를 잡지 못했을까 봐 이제 하는데 그 다음부터 뭐 지가 생명이 있으면 살을 것이고 겨울에 생명이 없으면 못 살 것이고 올겨울부터 이제 안 건너 지가 알아서 살아보라 이거지. 어차피 겨울을 못 나면 그건 못 사는 거지. 근데 감은 원래 추운 지방에서 사는 놈이니까 살 거라고 생각하다 한 5, 6년 지나면 감다가 꽃감 말려서 드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믿음의 능력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나타나라와 샬라카라라바라라 올라타라라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진노하시고